여기 바닐라 시럽 두 번 넣어 나왔습니다. 고마워. 거래처 사장님이 약속을 또 안 지켜요? 매번 회사랑 업체 중간에서 진짜 힘들다. 과장님. 응? 평소에 너라는 말 잘하지 못하죠? 어떻게 알았어? 그 말 나쁜 말도 아니고 욕도 아닌데 왜 못해요? 아니 그냥 미안하잖아. 내가 아니라고 하면 상대방이... 과장님. 응? 우리 사귀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다고 다 받아줘요? 노라고 말하면 미안해서? 아 놀래라. 아, 그럼 안 되지. 그럴 때일수록 더 똑부러지게 얘기해줘야지. 아, 맞네. 새하늘이 여기 잠깐만 있어. 나 전화 좀 하고 올게. 네 대표님. 저녁은 다음에 할게요. 아... 회사요. 해보고 싶어졌어요. 누구 때문에? 표정 보니까 잘 됐나봐요? 응, 덕분에. 고마우니까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. 뭐 좋아해? 셋쓸 동안 말 안 하면 어떤 걸로 한다? 하나, 둘... 과장님이요. 응? 과장님은요? 과장님은 뭐 좋아하시는데요? 아, 나? 내가 좋아하는 거? 난 영화 보는 거? 영화? 응, 내 꿈이 영화 감독이었거든. 되게 근사하다. 해? 하면 되지. 에이, 말이 쉽지. 그게 어디 쉽나. 아니, 근데 세안들이 아까부터 말이 좀 짧은데요? 응? 아, 장난이야, 장난. 당황하니까 좀 귀엽다? 남자한테 귀엽다는 말 싫네. 응? 아니에요. 가요 이제. 해요. 영화감독. 아 뭐래. 이미 늦었어. 안 늦었어요. 그러는 세안들이야말로 전화 회식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더만 연애하고 싶다고. 전 알아서 잘하니까 과장님 하세요. 하고 싶은 일. 어? 뭐야? 그 확신에 찬 말투는? 제대로 맞추는 게 너무...